2024년 2월 5일 잔. 월요일입니다. 화신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푸른 저축은행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펜텍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바이넥스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동국홀딩스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나머지 남은 물량은 이렇게 매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푸른 저축은행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아시아나 IDT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시아나 IDT 매매 이후에도 다른 종목들을 많이 건드렸지만 계좌 결과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500만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